안녕하세요. DC백 터보 28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4년 LPG형 포터2 봉고서리 엔진 힘이 있다, 토크가 딸리지 않는다, 좋다 이런 식으로 홍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힘이 있다 이 부분 한번 착각하지 않도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메이커에서 기술력이 있다 그러면 실용영역 토크를 향상시켜야 됩니다. 실용영역에서 출력을 향상시켜야 됩니다. 해서 데이터를 쭉 확인해 봤습니다. 재원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토크가 향상되지 않았어요. 토크가 향상되지 않았다 그러면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착각이 일어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출력 부분입니다. 출력이 상당히 향상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실상은 출력이 그다지 향상되지 않았다. 출력이 향상된 부분은 실용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면 실용영역이 아니다 하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고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술력이 있다면 실용영역에서 토크 향상을 시켜야 됩니다. 현대자동차 그룹 석박사들이 많으니까 이 정도는 껌이겠지 하고 생각합니다. 설마 모를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제게 물어보지 마시고 자동차 메이커에 물어보십시오. 물어보시고 실용영역에서 토크를 더 올리지 못한다 하면, 모른다 하면 DC백 터보를 관심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엔진 회전수가 낮을 때 토크를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젤 A2 2.5와 세타3 2.5T LPDI 엔진 비교를 해봅시다. 출력 디젤 엔진에서는 133, 135, 세타3 2.5T LPDI 엔진에서는 138입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간 것 같이 보이죠? 133에서 138, 135에서 159, 많이 올라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요,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 출력입니다. 그러면 토크를 한번 봅시다. 디젤 엔진과 LPDI 엔진 토크 0.5 줄었습니다. 그러면 실용영역에서 토크가 줄었다 이거예요. 그럼 디젤 엔진보다 LPDI 엔진이 힘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운전자들이 토크를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력이 138마력이다 159마력이다 해서 디젤 엔진보다 출력이 높다, 그러니까 힘이 셀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화물차 차주는 출력 곡선 보지 마시고요, 토크 곡선만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빠를 것입니다. 그래서 성능 곡선 중요합니다. 성능 곡선을 볼 수 있어야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실용영역에서 토크가 0.5가 떨어졌으니까 힘이 떨어진 것입니다. 해서 개선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기아자동차에서 공개한 토크 곡선을 보겠습니다. 이 토크 곡선을 보면 의미심장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출력이 올라갔다 했죠. 어디서 올라갔을까요? 출력은 3550 RPM 이상, 3800 RPM 사이에서 토크가 유지됐습니다. 그런데 회전수가 반영이 되면 이 부분에서 출력이 급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서 출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디젤 엔진에 비해서 출력이 올라갔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디젤 차량과 LPG 차량은 다릅니다. 엔진이 틀립니다. 그래서 회전수를 더 띄울 수가 있고, 또 출력을
3550rpm 이상에서 더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흡기관 및 배기관 설계를 조금만 바꾸면 출력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3550rpm 운전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100명에 1명 될까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주로 운행하는 RPM이 어디냐 이거예요. 일반 운전자들이, 화물차를 타시는 운전자분들이 어느 쪽에서 RPM을 쓰고 있냐 이거죠. 2500rpm 미만입니다. 주로 사용하는 구간 1500rpm 내외가 됩니다. 그리고 시내주행을 들어가면 기아 변속하고 또 변속하고 악셀에다 밟고 이렇게 하면 제일 갈증나는 부분이 어디냐 이거예요. 1250rpm 또 미만이 될 것입니다. 공회전부터 1500rpm 밑에죠. 주로 사용하는 구간이 2000rpm 밑입니다. 750에서 2000rpm 사이. 그런데 힘이 있다 없다 판단하는 구간은 어디입니까? 1250rpm 밑입니다. 그러면 1250rpm 밑에서 변속을 했을 때 토크가 있다 그러면, 토크가 상당히 향상된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힘이 펄펄 넘친다 할 거예요. 깜짝 놀랄 정도, 그 정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이슈 매핑 하시는 분들, 이 부분에서 회전수가 낮은데 연료 분사량을 대폭 증가시키면 토크 올라갑니다. 이 부분 출력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면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개선해야 될 부분은 1250rpm 미만에서 터보가 돌아가지 않는, 성능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에, 그 상태에서 갑을 어떻게 시켜줄 것이냐예요. 매핑으로는 불가능하죠. 터보가 돌아가지 않는데 어떻게 성능을 올릴 수 있을까요? 갑을 시킬 수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1250rpm 및 1000rpm 및 이런 부분 영역에서 가압을 시켜주면 토크가 살아납니다. 토크를 살려내면 가속페달을 살짝만 건드려도 힘이 펄펄 넘치게 됩니다. 그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연료 분사량으로 컨트롤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맵핑으로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자제어 쪽에 소프트웨어로 만들어낼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해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자, 순정 토크 대비해서 개선 토크가 있죠. 1250rpm에서 순정 토크 대비해서 개선 토크가 70% 이상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면 출력 부분도 똑같아요. 출력 부분도 그만큼 비례해서 출력이 향상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운전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rpm대가 어디입니까? 2000rpm 미만입니다. 고단기어 고속비를 써서 연비를 올리기 위해서 토크를 아래쪽으로 자꾸 내립니다. 과거의 차들은 1500rpm 이상에서 가압을 시키는 조건 했는데 지금은 1250부터 가압을 시키려고 합니다. 터보를 그렇게 개선해서 돌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터보로 못하는 부분이 있죠. 1250rpm 및 1000rpm 및 공회전 rpm, 800rpm 이런 데서 못합니다. 이 부분이 된다 그러면 파워가 넘치게 되죠. 해서 상당히 중요한 것은 토크를 1250rpm 밑에서 올려라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넘친다 할 겁니다. 일반 운전자 체감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엮고 악셀에다 밟으면 차가 훅 나간다, 등을 확 밀어준다 이런 느낌을 받으려면 1250rpm 밑에서 토크를 얼마나 키울 것이냐예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LPDI 엔진을 탑재한 차량 3550rpm에서 3800rpm까지 토크가 유지되니까 출력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LPG 엔진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터 2나 봉고3를 타면서 3000rpm 이상 타냐 이거예요. 그래서 열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자동차 메이커에서 2024년 포터2 봉고3 출시하는 차량까지 750에서 1250rpm 미만 실용 영역에서 토크 향상시키는 기술력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실험한 오른쪽 데이터 그래프를 보세요. 1250rpm에서 순정 대비 얼마나 토크가 개선되었느냐. 이것은 맵핑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역류 에너지를 재활용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기술을 풀로 들어간 거 아닙니다. 더 낮게 750-800rpm부터 토크가 살아나게끔 해두면 가속 페달 발을 건드리는 순간에 토크가 살아나면 파워가 엄청나게 느껴집니다. 그런 기술 다 있습니다. 그러면 시내주행을 탄다 하면 어떻습니까? 수동차량 같은 경우에 변속을 아무리 빨리 해가지고 고단결을 엿더라도 800rpm 이상이 되면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공회전 rpm 이상만 되면 파워가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술입니다. 자, 이 부분은 일부, 이 그래프는 일부분만 적용한 것입니다. 전체적인 기술이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기술이 들어가게 되면 이 토크 곡선이 왼쪽으로 도옵니다. 그러면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차가 엄청나게 힘이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것이 기술입니다. 화물차가 짐을 싣고 비리비리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고단기어로 빨리 변속을 했는데 1250rpm에서 힘을 못 쓴다. 왜? 터보가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1000rpm 밑에는 아예 힘을 못 쓴다예요. 이것이 포터2나 봉거3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5톤짜리 차들 어떨까요? 토크밴드가 950rpm부터 형성됩니다. 그러면 800rpm 밑으로는 어떨까요? 공회전에 500rpm부터 세팅되어 있는 차들도 있고 550, 600rpm 요 정도에서 다 세팅이 되는데 자 600rpm에서는 터보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공회전이니까 그죠? 600rpm에서 터보 성능이 나오지 않을 때 어떻게 하면 가압을 시켜서 토크와 출력을 향상시킬 것이냐? 이것이 기술입니다. 맵핑을 통해서 연료 분사량을 늘려서 토크를 향상시킨다. 그거는 부질없는 짓이에요. 연료 분사량을 그대로 두고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공기를 가압시켜서 토크와 출력을 개선해야 된다. 이것이 DC백 터보입니다. 실용 영역 토크 올리는 것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 자동차 메이커에서 알고 있겠죠. 설마 모르게 하겠습니까? 모른다 하면 그 많은 석박사들이 왜 그 자리에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있을까요? 알겠죠? 한번 물어보십시오. 뭐 연구소 직원이나 정비사업소나 다 물어보시라고요. 모른다고 그러면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DC백 터보를 검색해보시고 계속 배우시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누군가는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자동차 메이커에서 해결할 수 없다 하면 DC백 터보를 검색하시고 이렇게 토크를 개선할 수 있느냐, 출력을 개선할 수 있느냐, 토크를 1250rpm대에서 70% 개선할 수 있느냐, 출력을 70% 개선할 수 있느냐, 쉽지 않겠죠. 평범한 기술로는 접근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토크 곡선을 좌측으로 옮겨뒀는데 더 좌측으로 옮겨서 공회전부터 토크가 살아나게끔 만든다. 얼마나 편하고 좋겠냐 이거죠. 이것이 좋은 기술이다 하시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십시오. 공연비를 개선한다. 시내주행입니다. 시내주행에 우리가 공회전을 하면 750rpm이라면 750, 800, 850, 900 이런 식으로 rpm이 낮은 영역에서 많이 쓰게 됩니다. 기어를 넣고 액셀에다 밟았다가 또 떼고 변속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공연비가 개선되지 않으면 매연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회전수가 낮을 때 가압을 식혀줘버리면 면이 짙게 나옵니다. 엔진이 상당히 부드러워지고 출력이 올라갑니다. 힘도 나오죠. 엔진 덜덜덜덜 떠는 거 싹 잡혀버립니다. 소음요. 확 잡혀야 됩니다. 소음도 에너지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매연도 에너지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기름을 썼을 때 면이 나오지 않게 하면 그것이 에너지로 간다. 또 소음이 생기는 것을 없애버리면 에너지로 간다. 진동이 생기는 것을 없애버리면 에너지로 간다. 그것을 재활용했다. 그러면 엔진에는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셨죠? 화물차 비리비리 하는 이유는 저속 RPM, 그 RPM 영역에서 토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슈 매핑을 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저속 RPM에서 토크를 올리는 것이 기술입니다. 아셨죠?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